오늘은 신선한 우럭을 칼집을 해가지고 배 그 어슷어슷 쓰던 사이에다 전복가루, 녹말가루, 감자 전분을 묻힌 다음에 그 소금에 약간 간한 물에다 적셨다가 건져내서 거기다가 녹말가루, 감자 전분가루를 입힌 다음에 냉이랑 같이 냉이도 곁들여서 이거 튀겨냈어요.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는 고구마랑 양배추, 케일, 여러 가지 뭐 유자 이런 브로콜리, 자색 고구마 이런 것들 넣어서 샐러드를 만든 거고, 이건 이번에 담은 우리 배 밭에서 뽑아온 배 그 무로 담은 딱두개예요. 이것은 잡곡밥인데 귀리하고 이 오차록소수하고 고구마랑 같이 드리는 잡곡밥이에요. 건강에 좋은 알칼리성 식품들로 짜여 있네요.